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수첩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 어느 20대 여성 무기수의 절규입니다. 이 무기수의 제목은 성추행한 아버지를 살해해서 보험금을 노린 폐륜 범죄. 대법원까지 그녀의 유죄를 확정했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성추행이 있지도 않았고 자신은 결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철창 안에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김진만, 이동희 PD가 취재했습니다. 26살 김신혜. 그녀는 살인범입니다. 친아버지를 살해한 그녀는 현재 무기수로 복역하고 있습니다. 평소 아버지의 성추행에 앙심을 품은 그녀는 아버지 이름으로 보험을 들고 아버지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김신혜가 특징적으로 하는 것은 2000년 1월 99년 12월부터 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보험이 아버지 앞으로 그 보험이 한 7~8개가 들어져 있어요. 아버지 앞으로 든 보험만 9개. 영락 없는 보험살인극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범인으로 큰딸 김신혜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초범에다 아버지의 성추행 등이 정상 참작되어 사형만은 면했습니다. 그렇게 무기수로 감옥 안에 갇힌 지 3년 6개월. 그러나 신혜는 지금까지 계속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는 누명을 썼다는 그녀의 억울하고 절박한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신혜의 사연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고상만 조사관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는 3년 전부터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 이미 확정 판결이 나서 무기수로 확정이 된 사건이긴 하지만 이 사건에서 최초의 그 수사를 하면서 간과됐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과 관련해 갖고 의심스러운 확인해야 될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아버지는 결코 성추행범이 아니다. 그것이 감옥에 있는 신혜 씨의 절규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것은 전혀 각별해요. 모르겠어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저기를 안 버리고 계속 품고 있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그런 일 없어요.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00년 3월 7일 새벽. 도로변에서 50대 남자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인적이 뜸한 완도의 한 마을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맥박하고 동공을 열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동공도 열어져 있고 맥박도 없고 그래갖고 그냥 사망한 자로 이제. 사체 주변엔 자동차 방향 지시등이 깨어져 있었기 때문에 처음엔 뺑소니 교통사고로 봤습니다. 그런데 사체가 이상했습니다. 외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상하다. 예. 교통사고가 뭐 어디가 상처가 있고 그럴 건데 교통사고도 아니고 이상하다. 그래서 경찰을 부른 거죠. 얼굴 부위에 상처는 좀 있었으나 사고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교통사고 아니라는 것을 이게 아니고 딴 데서 살해를 해서 유기한 것으로 그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3급 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했던 신혜 아버지. 그런 그가 집에서 6km나 떨어진 곳까지 갈리도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갈 수도 없고요. 또 불구자가 그러고 그가 어디 나가지도 않습니다. 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예. 멀리 혼자 나가신다고. 예. 아니 나가기는 나가죠. 그런데 밤에 가서 그가 죽을 일도 없죠. 아들과 지척에 살고 있던 부모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 시집고 여기 잠만 잤지 아들이 날 생겨 경찰이 와서 아들 죽었어 그러게 뭔 아들이 죽어라 그러게 이 아래 사는 아들이 죽었어 그러더란 말이야. 그랬기는 뭐지 우리는. 뺑소니 교통사고가 아니라 타살에 초점을 맞춘 경찰의 수사가 결정적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신의 아버지 이름으로 된 보험증서. 무려 9개에 달하는 교통상해 보험은 그 보상 금액만 8억이 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타게 되는 가족들이 의심을 받게 되었고 큰딸 신혜 씨가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교통계에서 CCTV 우리 안동경찰서 어운동 경찰서 CCTV에 그 당시 김신혜가 타고 온 EF 소나타 흰색이 있었습니다. 그 차가 00시 그때 55분경 통과를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서울에서 생활하던 신혜가 바로 아버지가 죽던 날 밤 이곳 완도로 온 것입니다. 신혜는 왜 그날 완도 집으로 내려왔던 것일까? 네, 제가 버스 타고 혼자 올라가기 심심하니까 누나가 데리러 완도 내려오려 했어요. 할머니도 보고 그렇게 말하대요. 내일 같이 갔다 오자고. 그래서 혼자 누나 혼자 이렇게 내려온 건데. 동생을 서울로 데려가기 위해 완도에 내려왔다는 신혜. 할아버지 할머니와 따로 살던 아버지 역시 딸이 내려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11시경에 지갑이 올라왔거든요. 우리 친해 온다고 그 말하러. 그때 술 좀 드시고 네. 올라오신 거죠? 술이 잠깐 알긴 했어요. 그때 올 때. 술을 무척 좋아했던 신혜 아버지. 그날도 오전부터 술을 마시며 신혜가 온다는 소식에 들떠 있었다고 합니다. 지훈이가 우리 신혜가 오늘은 내려온다고요. 무척 기뻐하더라고요. 딸이 오랜만에 오니까는 혼자서 그러니까 무척 기뻐하더라고요. 신혜가 이곳 원동 검문소를 통과한 건 새벽 1시경. 이곳에서 할머니 집과 아버지 집은 불과 20분 거리. 집에는 도착을 몇 시냐 함께 5시가 넘어서 도착했다. 그런데 그럼 그 당시 원동 검문소에서 우리 그 집까지 오는 시간은 넉넉 잡고 2에서 30분 상경인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그 시간 또 4시간 공백이 생겼는데 어디가 있었냐? 이런 게 우리 신혜가 머리가 여가 있어요. 아. 여가 혜인 옆에가 바로 여가. 예, 예. 네, 여가 할머니에 따르면 신혜가 집에 들어온 시간은 새벽 5시 15분경. 경찰은 신혜가 원동 검문소를 통과한 후 4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추궁하였다고 합니다. 오다 보면 여기서 한 5분 거리, 한 2, 3분 거리 죽창리 마을에서 피곤해서 잠을 주차로 잠을 잤다라고 그 진술에서 맞지 않는 진술이다. 누가 집이 이제 5분도 안 되면 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오다 와서 거기서 잠다는 거 맞지 4시간이나 잔다는 게 말이 맞지 않느냐. 추궁을 하게 됐죠. 사체 부검 결과 혈액에서 독실아민이라는 수면제가 검출되었습니다. 술과 함께 복용한 것이 사인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경찰은 검문소를 통과한 신혜가 할머니 집으로 가기 전 아버지 집으로 왔다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수면제를 술에 타서 그것을 아버지에게 먹여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수면제를 먹고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조서에 보면 바로 거의 죽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차가 타왔으니까 수면제 마시면 바로 죽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술 취한 상태. 그러니까 차에 태워가지고 드라이브 하자고 아버지도 드라이브 해달라고 그래서 태우고 신혜가 수면제를 먹인 아버지를 차에 태우고 완도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는 사이 아버지가 사망하자 길가에 버렸다는 것입니다. 차량 라이트 조각은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신혜가 뿌려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그날 밤에 아버지 만난 적도 없고 아버지를 만나러 가고 싶지 않았고 솔직히. 왜 무슨 술 드셔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만 만나기가 쉬운 게 아니라 사실 좀 귀찮은 거예요. 잠깐 그 시간만 피하면 좋을 때 먹어도 되니까. 사고가 있던 날 밤, 신혜는 고향 친구들과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버스 터미널에서 신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버스 타고 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 차를 갖고 오라고 생각을 안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갖고 신혜 놀려주자 하면서 거기를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춥고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자 내일 보자 그러고 들어왔는데 신혜한테 그러니까 화장 지우고 좀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버스가 아닌 승용차로 완도에 도착한 신혜가 친구들에게 만나자고 전화를 한 시각이 새벽 1시 30분경. 그러나 친구들이 나오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1시 반까지 정도 기다리다가 신혜가 이제 나오라고 했을 때 그잖아요. 그 시간에 나가가지고 언제 만나고 어찌 됐건가 오랜만에 만나면 친구도
술 한잔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안 나갔었어요. 친구들과 만나지 못한 시내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동생과의 통화로 이미 아버지가 만취되어 있는 걸 알고 집에 가기 싫었다는 것입니다. 대신 추운 몸을 녹이기 위해 인근 카페에 들어갔으나 문이 잠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망설이다가 시내는 옛 남자친구를 볼 수 있을까 해서 그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결국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집은 알아요. 저희 집도 알고. 이제 그런 모든 면은 가능해요. 볼 수는 있어요. 집에를. 기본적으로 신혜 씨가 나름대로 주장하는 알리바이는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그것을 그 신혜 씨의 알리바이를 입증해 줄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인데 신혜 씨의 이야기는 혼자 있는 것을 평소에 좋아했는데 혼자 있다는 것이 죄가 될 줄은 정말 몰랐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경찰은 평소에 아버지의 주벽과 이상한 행동 때문에 신혜가 아버지를 죽였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아버지가 너무 각시가 나가고 그래갖고 타락해갖고 좀 술 먹으면 뭐랄까 이성을 잃어본 그런 정도인 게. 스님이 이제 혼자 계시면 술을 많이 드시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막 어쩌면 막 전화 여가고 저거 하니까 그냥 혼자 계시니까 안 가본 지가 한 2, 3년 돼버렸어요. 아버지는 주벽의 정도를 넘어서 딸에게 성추행까지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아버지의 성추행을 신혜의 살해 동기로 보았습니다. 즉, 평소 아버지의 성추행에 시달리던 신혜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액의 보험을 든 후 아버지를 살해, 유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사한 내용의 범죄 수법이 적힌 습작 시나리오 노트가 신혜의 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자기가 써놓은 시나리오 이런 것도 보면은 그 내용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 뭐 불우한 그 자료 환경 그런 환경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아버지를 살해하는 내용들도 있어요. 자기 가상에 물론이겠지만 그런 내용도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좀 근접하게 최소한 뭐 무기징역 정도만 받게 해줘도 예, 어느 정도는 좀 결과가 잘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접견하러 내려갔더니 이거는 너무나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록에 있는 내용은 하나도 필요가 없고 김신혜는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어디서부터 풀어줘야 되는지. 네, 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났지만 난 죽이지 않았다. 억울하다. 이해되지 않는 주장이지만 귀를 기울일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만 PD, 지금 수사경찰과 당사자의 김신혜 씨를 만나봤는데 양쪽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예, 먼저 수사경찰은 이미 신혜 씨로부터 수면제를 통해 아버지를 죽였다는 자백을 들었고 이후에 나온 부검 결과에서도 사인으로 다량의 수면제가 검출되었기 때문에 신혜 씨가 범인이라는 걸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교도소에서 만난 신혜 씨는 자신은 한 번도 범행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성추행 역시 자신의 형을 감면하는 데 유리하지만 현재 무기징역을 살면서까지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동혁 PD, 지금 재판은 끝났지만 본인은 억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상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찰은 순조롭고 명쾌하게 진행된 수사라지만 실제로 취재를 위해 진술 조서에 적힌 대로 범행 과정을 재현해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의혹들을 취재했습니다. 집을 찾아간 취재진에게 할아버지는 머리맡 이불 밑을 들쳐 편지 한 통을 보여줬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손녀의 편지였습니다. 10월 10일이네요. 한 3일 전에 온 거네요. 정성스러운 글씨로 적어 내려간 편지에는 온통 할아버지 할머니의 걱정뿐입니다. 신혜는 이 집의 실질적인 가장이었다고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편지가 안 오면 지랄이고 편지가 오면은 참 기가 막히었고 예, 이런 데 언제 너를 만나고 내가 만나도록 살 것이냐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신혜가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혼자 된 아버지를 챙긴 것은 신혜였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줄곧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난히도 또 공부도 잘했고
그 아이들 착실 컸어요. 저 엄마한테 좀 얼른 말하면 저 엄마는 나가버리고 그 아버지 수사에서 살면서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이건 누나가 평상시 갖고 일주일 전 교도소에서 보내왔다는 신혜의 책. 장차 시나리오 작가가 되는 것이 그녀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시나리오 습작도 게을리 하지 않았던 신혜. 한때는 배우로 연극 무대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자기가 극적인 거, 습작인 거 있잖아요. 그 저한테 보여주고 그랬었으니까요. 자기도 시나리오, 자기가 연극도 하면서 시나리오 작가도 해보겠다는. 그러니까 왜 그때는 꿈이 좀 답은 많았다 그래야 되나요? 두 동생들 때문에 대학 진학도 포기해야 했던 신혜는 서울로 올라와 보험 설계사 보조에 엑스트라 배우를 전전하면서도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냈던 착실한 딸이었습니다. 뭐 지가 이렇게 동생들 학비도 담보하고 한다고. 의지할 아빠가 능력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능력이 없으시니까는 자기하고 자기 동생하고 뭉쳐야 산다고 꽤 챙기고 그랬어요. 신혜한테 편지 받고 어떠셨어요? 뭐라고? 신혜 편지 받고 챙길 생각했냐 안 해요? 다 했냐고? 어떻게 생각했냐고? 이젠 기력이 쇠해 귀도 잘 들리지 않는 할아버지에게 신혜의 범행 가능성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아버지 죽을 면목이 없는데 뭐 목적이 없어요. 제가 아버지 아니면 저도 못 살고. 이게 하나 느끼지. 제가 아버지 그런 밖에는 모르고 살고 이래서 참 여자가 나갔더라. 나 여자 없지는 살아도 우리 신혜 없지는 못 살았다. 그 사람이야. 그래. 할아버지의 집에서 불과 50m 떨어져 있는 신혜의 집. 집만 떨어져 있다 뿐 한 집에서 사는 것과 다름없이 생활했기에 누구보다도 신혜를 잘 알았다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여전히 신혜의 무죄를 믿고 있었습니다. 이 누명을 덮어쓰고 저 가난 애기가 저렇게 지옥살을 하고 있지. 내가 기가 막혀서 말도 못 하고. 신혜는 들어가면 못 하고 있다. 말로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소. 유달리 각별했다는 신혜와 아버지. 신혜의 범행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수사 당시 경찰은 신혜로부터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했다는 자백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부검 결과 검출된 독시라민이라는 수면제 성분은 신혜가 범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독시라민 성분의 수면제는 일반 약국에서도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불면증 치료제입니다. 독시라민이 얼마나 검출됐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 자살용으로 뭐 10알에서 20알을 먹는다. 그래도 죽기는 힘들죠. 다시 깨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간단히 얘기해서 그 감기약에 들어가면 이렇게 졸린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강해서 아 이거 그러면 수면 유도제로 한번 용도를 좀 변경해서 해보겠다 해서 그렇게 변경된 거지. 이거 먹고 뭐 죽었다든지 이걸 발향을 해서 자살할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또 효과도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제약회사에서 밝힌 이 수면제의 치사량은 600알. 그렇다면 치사량에 훨씬 못 미치는 수면제 30알로 어떻게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일까? 치사량의 범위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검사된 13.2 마이크로그램만 갖고 마땅히 죽음을 설명할 수 있느냐의 논란거리를 우려해서 그 고도명령의 음주 상태를 추가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신혜가 넣었다는 수면제 양은 30알. 부검 결과 같은 13.2mg이 나오려면 얼만큼의 독시라민 수면제를 먹어야 하는 것일까? 그러면 13이라면 이거의 3, 40, 4배잖아요? 4배 이상? 그러면 30알이 아니고 120알 정도 먹었을 때 이런 농도에 도달되지 않나. 수사 과정에서 수면제 양에 대한 부분은 전혀 문제시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밝힌 범행 과정은 신혜가 범행 전날 서울에서 수면제 30알을 갈아서 가지고 내려온 후 아버지에게 술 깨는 약이라고 속여 마시게 했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신혜가 수면제를 갈았다는 밥 뚜껑과
흘린 수면제를 닦는 데 썼던 행주가 증거물로 압수되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 가서 서울 집에 가서 동생하고 가서 동생끼리 우성이 같이 가서 했다 압수했다고. 아,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때 감염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아, 수면제 성분이 거기서 네, 안 나왔고요. 이후 범행 과정에 대한 시내의 진술은 수면제 20알을 간에 좋은 약이라고 속여 알약제 음료수와 함께 아버지에게 먹였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밖에서 봤을 때 내가 찍었으니까 너가 말했잖아요. 여기 나오는데 사실 그건 제가 분복을 한 게 아니에요. 수사 과정에 자기들끼리서 바뀐 거죠. 저기 경찰에서 그에 맞는 물증 이런 것을 못 찾으니까는 계속 갈아서 먹였다고 했다가 알제로 먹였다고 그랬다가 거기에 맞춰서 진술을 하도록 강요를 한 거죠. 우리가 보면 그 집에서 갈아갖고 와서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양주에서 타서 먹였다는 것하고 그냥 알제로 먹였다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검찰 관계는 저희들이 모르겠고 우리 경찰 소리에는 다 우리가 갈아서 마셨다라 먹였다라고 술에 따라 갈아서 술에 딱 흔들어서 했다라고 진술했죠. 범행에 사용됐다는 물증, 즉 양주병과 술잔은 어디로 간 것일까? 수사 기록에는 시내가 바다에 버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증거를 확보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하면 그런 물속에서는 찾기 힘들다고 봐야죠. 수심이 그가 뭐 1m도 아니고 수심 한 칸 깊은 곳이고 그러고 양주 플라스틱 병 같은 경우 그 주위를 다 해봤으나 체제로 다 해봤으나 플라스틱 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찾을 수가 없었죠. 서울에서 가지고 내려왔다는 양주병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맛은 그냥 양주 제가 한 부분 먹어봤는데 그냥 비슷하게 그런 맛이라고 형사한테 그냥 말을 했는데 형사 양주라고 내가 말했다고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당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또 하나의 물증은 교통사고 위장용으로 썼다는 차량의 라이트 조각들입니다. 파편 같은 헤드라이트 파편 같은 그런 게 깨져 파편 달려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는 자기가 서울에서 샀다고 얘기하고 군에 사왔다고. 신혜는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한 카센터에서 사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증거품 확보에 얼마나 적극적이었을까? 그 송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검찰로 송치에 대한 기간이 있으니까 예. 아마 그래서 그런 기간도 있고 아마 그 시간에 쫓겨서도 많이 모르실 거예요 아마. 아, 그 자동차 파피한 쪽은요? 네. 저는 지금이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이 그 압구정동에 가서 그 조각을 살려고 했던 그 진술만 얻어낸다고 한다면 아무 물증도 없는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걸 그냥 포기했는지 지금도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혜는 아버지를 유기하기 위해 차를 몰고 와 차에서 떨어뜨렸다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 과연 신혜 혼자 가능한 일인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운전석에 있는 신혜가 조수석에 있는 아버지를 밀어내는 상황이 자연스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타고 있을 때 밀어내면 몸이 이렇게만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깨를 밀었을 경우에 이 사람의 머리가 땅바닥에 부딪히면서 굴러 떨어질 뿐이지 발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누군가가 여기 돌아와서 끌어내야지만이 발과 온 몸이 다 바닥으로 떨어지지 이 상태에서는 몸을 민다고 하면 상체만 떨어지지 발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신이 발견될 당시 아버지는 양말만 신고 있었고 신발은 시신 옆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아버지를 밀어서 차 밖으로 떨어뜨렸다는 진술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신발이 떨어진 위치 상태로 볼 때는 그것은 자연스럽게 떨어뜨려갖고 벗겨질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렇게 끌어내갖고 버려놓고 이제 신발을 던져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합리적인 의문에 대해서 경찰이 충분히 조사를 하지 않고
경찰 조사에 따르면 수면제를 먹은 후 아버지는 시내를 따라 나와 차를 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체 발견 당시 바지가 허리 아래로 내려가 있었고 신발과 시계는 벗겨지고 혁대에는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이미 사망한 시신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집에서 사망한 후 유기되었다면 범인은 시신을 2층 계단에서 끌고 내려와 주방을 지나 다시 두 개의 계단을 내려와야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아버지가 그 요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이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고 특히 그날은 술이 매우 취해 있는 상태였었는데 그렇게 이제 뭐 김신혜 씨가 이제 밖으로 내려가고 난 다음에 바로 쫓아서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가족 김신혜 씨나 이런 그 다른 가족들은 이제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당시 24살이었는데 말만 24살이지 국민학교 한 3, 4학년밖에 체구가 되질 않아요. 키도 굉장히 작고 정말 깡말라가지고서는 그 애가 그 밤에 술이 취해갖고서는 떡이 된 사람을 지고 나와갖고 차에 태워서 또 거기까지 또 6km를 운전을 해가서 버리고 위장을 다 했다고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결정적인 물증은 없고 주장은 엇갈리고 이 죄명이 죄명이니만큼 보다 치밀한 수사를 할 수 없었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이동희 PD, 뚜렷한 물증도 없고 지금 이 특히 사체 유기 과정에서는 혼자 범행을 하기엔 상당히 무리가 따를 것 같은데 말이죠. 공범이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시 수사경찰은 김신혜 씨가 혼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심 없이 수사를 종결했다고 합니다. 제3자와 범행을 공모했던 아니면 혼자 범행을 저질렀던 살인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해 동기 부분인데요. 김신혜 씨의 경우는 아버지를 살해한 동기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사건 발생 6일 만에 현장 검증이 실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신혜는 완강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계속 시키더라고요. 그럼 누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했다고. 계속? 예. 신혜는 진술을 번복했고 그것이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허위 진술이라는 것입니다. 얘기를 해줘 죽이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야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말이죠. 자백하러 온 사람을 왜 자수하러 온 사람을 왜 때리느냐 다 자기가 그 가족들도 아는데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말이 안 된다고요? 예. 그 사람 글쎄요. 그 말을 그 사람 양심에 맡겨야죠. 거짓말하면 어쩔 수 없죠. 제가 뭐 여기서 어떻게 증명을 하겠어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 이런 시대 아니야 지금. 저도 제가 분명히 말씀 제가 집이 여기고 여기서 학교 나오고 저기 큰아버지도 알고 그 다 알고 그 사촌 오빠한테 다 알아요. 우리들이 가혹행위를 했다면은 그가 가혹행위다 처음부터 주장을 했을 거예요. 여기서 처음부터 그의 성격에 여기 만약에 잘못되고 경찰을 잘못했다면은 여기서 주장하고 그러고 남을 여자예요. 얘가 탕 똑똑하더라고. 자발적인 진술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신혜. 그러나 기록엔 신혜가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혜는 스스로 자백을 한 일도 자수를 한 일도 없다고 말합니다. 자수가 아니라 그때 상황이 그러니까 그거를 왜 자수가 되는지 저는 진짜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제가 어디서 봤어요. 자수를 둘러싼 의혹. 그것은 사건 다음 날 아버지의 영안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친척 박 씨 부부로부터 놀라운 사실을 들었다고 합니다. 신혜가 전에도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전번에도 이런 사건을 범행을 시도하려다가 보다 갔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기역에는 뭔 일이 생겼더라냐? 모르니까 뭐 누구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시도를 하려다가 그때 실패를 하고 신혜가 범인임을 확신한 큰아버지는 신혜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랬어요. 사실도 얘기를 할래 안 할래? 말해라. 내가 또 부모인데 또 엄마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는 말판에 그 얘기를 자기 했다는 얘기를 이제 주장을 해. 그러나 신혜는 큰아버지를 만나기 전 친척 박 씨를 만나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동생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수면제를 먹여서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자기들이 자기 차로 처리를 했다. 뒤처리를 했다. 그런데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저희에게 처음에 상의하는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여동생도 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오빠 한 말이 오빠가 아빠를 죽였으니까 어차피 형사들이 너를 의심하니까 네가 차라리 자수하라고. 그러나 시내를 설득해 자수까지 시켰다는 친척 박 씨의 말은 달랐습니다. 그런 얘기 어떻게 하겠어요. 조카들인데. 님이 쓸데없는 그 말도 안 듣도 안 되는 아들 얘기 한다니까. 님이. 그 당시에 내가 저 심증을 갖고 있다고. 신혜 씨에 대해서? 신혜 여기다가 초청을 맞춰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만에 하나 그게 있다면은 사고나 잘못보다는 자수한 게 훨씬 만약에 무슨 그냥 사고자 사고지 않겠느냐. 예. 게다가 사건 당일 동생 후성이는 집 밖을 나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나는 여기 뭐. 예, 후생이는 거기 가위 저기 자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 방에 다섯 명이 잔 거네. 저 방에 불을 안 켰고 우리가 여기도 불을 안 켰게 추운 게 이거 학교들 잤거든. 그러니까 후생이는 열이 가리질러. 그날 하루 내 몸이 괴롭다고 나가 나라고 밤에까지 아주 안 일어나 이게 밖에 안 나갑니다. 그러나 신혜는 동생에게 사실 확인도 못 해본 채 친척들에 의해 경찰서에 가게 됐다고 합니다. 박 씨의 부인 역시 신혜를 면회하고 온 후 신혜가 범행을 자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유치장 면회 기록은 박 씨 부인의 진술 내용과는 달랐습니다. 신혜는 면회를 하는 동안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부인은 왜 거짓 진술을 했던 것일까? 그녀가 산다는 해남으로 찾아갔습니다. 박 씨 부인은 집에 없었고 취재 기간 내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밤 늦은 시간 귀가하던 박 씨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놀랄 깜짝이야 지금?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빨리 빨리. 신혜씨 재심도 할 수 있어요. 아, 재심 필요 없어 이제. 당신은 자꾸 전화하고 있는 거지 뭐한 거야 지금. 불쌍하고 안 불쌍하고 내가 한, 지금 경찰에서 수사한 거 똑같아요. 예. 한 번만 더 오면은 예. 나도 나눠진대. 고소할 거예요 이제. 범행의 가장 큰 동기가 됐던 것은 아버지의 성추행. 여동생에게 했던 추행이 신혜의 살해 동기였습니다. 이 때문에 마을에서 아버지는 파렴치범으로 몰렸습니다. 할 때는 우리가 뭐 참 자식으로서 그럴 수 있겠다. 우리들 그것까지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추측을 하지. 그 애를 나쁘게 생각지는 않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얼마나 했으면. 얼마나 했으면 얘가 그랬겠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지. 내가. 정신병이 아니면 어디가 다른 데 또 연병을 받을 거. 죽은 아버지가 파렴치범으로 몰린 이유는 할아버지가 경찰서에 냈던 탄원서 때문이었습니다. 인면수심의 아들이 빚은 사건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을 주민 240여 명이 할아버지의 뜻에 따라 도장을 찍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참 손을 비비고 내 희극대를 제가 받았습니다. 예. 다 일부러 와서 해주고 예. 거기서 일부러 와서 나 찾아와서 해준 사람이 반수가 도됩니다. 예. 아들은 이미 죽었고 비록 성추행범으로 몰더라도 손녀딸만큼은 당신 손으로 구해내고 싶었다고 합니다. 성추행했다고 자기들한테 해서 이렇게 하면은 10년 살놈 3년 살고 나온다고 이렇게 함께 죄를 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자 생각하게 참말로 도치로 발동을 찍고 완전 피어 진정도 올린 거지. 이걸 알았으면 내가 뭐다라 진정도 올렸겠어. 그러나 큰아버지는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걸 빙자를 해라. 법에 가서도 하소연을 할 때 첫째는 그것의 원인을 삼아라 내가 그랬어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너 알아서 할 일이지만은
그런 것이 상당히 법정에 올라가면은 참작이 될 것이다. 친척 어른들의 말에 따라 시내의 두 동생도 아버지의 성추행을 어쩔 수 없이 진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빠에 대해서 나쁘게 말해야 언니가 그만큼 빨리 나올 수 있다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얘기해야지만 언니가 빨리 나올 수 있다고요? 혹시 아빠가 그 본인한테 뭐 좀 수작을 걸거나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니요. 싫어하는데 만지거나 그런 적 없어요, 전혀? 그러나 성추행 사실을 진술하면 관대한 처분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신혜는 끝까지 아버지의 성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살해 동기가 됐던 보험금. 신혜가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살해 동기도 취재 결과 사실과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보험이 들어진 보험, 거기에 보험이 뺑소니 사건으로 탔을 때, 사고 갖고 발생했을 때, 그 수령했을 때 그 금액으로 다 계산이 돼 있어요. 그 금액이 8억 3, 4천 될 거예요. 아버지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들지 못했던 신혜는 교통상해 보험을 들었습니다. 사건 발생 2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네. 아버지 몰래 따내게 되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아버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언제 통화하셨나요? 그 이거 가입하고 나서. 아, 곧 가입하고 그 전화만 고맙다고 가입해주셔서 고맙다고 전화를 했었다가 아버지하고 통화를. 신혜가 아버지의 장애 사실을 숨기고 보험을 가입한 것은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고지 의무 위반 상태에서 2년 내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사건 발생 전에 9개의 보험 중 3개가 이미 해지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상급 장애인인데 정상인으로 신고를 하고 무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기업체 사장으로 이렇게 신고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일단 그 가입을 해놓고 그중에서 조건이 좋은 한두 개 정도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갖고 그 해약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보험금이 안 나올 거라는 거 자기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남들처럼 보험금을 노리는 그런 멍청한 머리도 아닌데 그랬을 리도 없고요. 보험회사 보조로 일했던 신혜는 그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가입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혜는 자신의 입장을 변호해 줄 변호사조차 구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법을 모르는 팔순의 조부모는 손녀딸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무기징역이잖아요, 손녀따님이. 그건 이제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건 평생 사는 거거든요. 나는 그래서 좀 뭐 그렇게 사람 죽인 사람들 뭐 15년 징역이 냈잖아. 난 더 가본 자는. 더 무거운 거예요, 할머니. 무기징역이면 평생 사는 거예요. 신혜의 모든 재판은 불과 1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살인사건 치고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뭐 그 신고한 게 명백히 잡다든가 하면은 그게 재판이 길어지는데 그 사건은 빨리 진행이 됐어요. 재판이 그것은 뭐 법원에서 그 판단 한 거지만은 신고한 게 명확하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됐고 확정도 빨리 됐어요. 6개월 내에 1심 판결을 끝내야 한다는 그 법조항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3개월 동안에 단 그 사실상 두 차례밖에 재판을 받지 못했고 그 후에는 그 사선 변호사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선임하지 못하다 보니까 국선 변호인으로 방어권을 이제 행사했는데 그 국선 변호인이 사실상 적극적으로 이 그 변론을 해주기에는 우리나라 현실상권 상당히 어렵고 물증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사건
그러나 그녀는 아버지를 살해한 존속 살해범으로 무기형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제대로 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조건 빨리빨리였어요. 빨리빨리 사건에서 치우는 거. 저는 그 사람들한테 사람이 아니라 그냥 치워지는 자기 손조각이었어요. 손조각. 사람이 아니었어요. 재판이 완전히 종결된 지금 시내는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그 의심스러운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새로운 증거들 이런 것을 확보를 할 수 있다면 지금 제도에서는 도저히 재심 불가능하지만 재심 제도를 고쳐서라도 새로운 증거를 다시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재심의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 사건이 확정된 상황 하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 법조계나 또 이제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만 만약에 이 수사 과정에서 이제 의혹과 의문이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인권 보호 측면에서라도 반드시 이 부분은 규명이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동혁 PD 지금 정말 억울하다면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할 텐데 이 변호사 선임조차 어려운 가정 형편이 참 안타까운데 말이죠. 이 가족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8순이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두 동생들은 김신혜 씨가 현재 누군가에 의해 누명을 쓰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누명이 벗겨져 감옥에서 나오게 되기를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김진만 PD 지금 김신혜 씨를 만나보셨는데 김신혜 씨는 주장은 자신은 범인이 아니다. 그렇지만 난 범인을 알고 있다. 그런 입장입니까? 예, 범인은 분명히 따로 있고 뒤늦게서야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됐다.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금은 말할 수 없다. 그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갇혀있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으며 혹시 말할 경우 그 증거들이 조작될까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심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진실 여부가 드러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녀의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보신 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판결은 유죄로 끝이 났고 그녀는 무기수로 갇혀있습니다. 물론 대법원에서도 유죄를 확정한 이 사건은 이미 사법적 판단이 끝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그녀의 말이 진실이라면 한 인간의 삶이 법의 이름으로 이렇게 무참히 짓밟힐 수는 없다는 생각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